125페이지고요. 자,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부수 책임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죠. 225페이지. 자, 우리 내력 구조부, 이거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력 구조부를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2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력 구조부별 하자부수 기간에서 내력 구조부란 건축물의 건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고 가로 열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을 말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만 이러한 사이 기둥이나 뭐 작은 보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10년이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내력 구조부의 안전 진단.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대한 하자 이렇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요 세 가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예, 여기 나와 있는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자 진단이라고 하는 것, 하자 감정. 우선 행위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볼게요. 누가 하는 거냐 이거를. 안전 진단은 지금 저 봤잖아요. 이 안전 진단은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거기에 예, 보시는 것처럼 3번의 기억본 보시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내력 구조부가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 중대한 위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재난 수준이잖아요. 이 성격이. 그러니까 시장 등이 나서는 겁니다. 이걸 관리 주체가 안전 진단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혼동이 되는 것이 이 안전진단을 또 별도로 안전점검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또 겹치고 진단이 겹치고 하자가 겹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복잡해져요. 이때 이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걸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안전관리 업무예요. 관리주체가 하는. 그러니까 안전관리 편에서 학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안전관리에서 한다라고만 하고 하자와 관련된 비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시장 등이 하는 거고요. 이 하자 진단은 누가 하느냐? 하자 진단은. 하자 진단은 하자 청구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합니다. 사업 주체. 네, 사업 주체가 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 주체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입자 대표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하자 진단을 할 때는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입자 대표회하고 모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죠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 주체가 이거 하자 아닌데 그래서 독단적으로 사업 주체가 하자 진단하면 입자 대표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입자 대표는 그냥 민사 매도인 담보 책임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 주체는 이 청구권자하고 이행 의무자 관계 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요 하자 진단할 때는 반드시 입자 대표의 협의를 통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전제 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하는 거지만 꼭 요 협의 과정이 없으면 진행을 할 수 없고 이건 그냥 시장 등이 하는 거죠. 예. 하자 감정은 이제 뭐냐면 하자 진단의 결과를 다투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결과를 다툴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청구권자와 이행 의무자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알 거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야기 해가지고는 이게 심사도 안 하고 분쟁 조정이 안 돼요. 웬만한 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센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걸 하자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죠. 예. 그걸 하자 감정이라고 한다. 그 어디서 하는지 요 그 이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이 선 이렇게 이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자 감정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사실 요 행위자 구분하는 것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기간부터 볼까요? 예.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요 기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면 무조건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둥이 무너졌는데 뭐 얼마 동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은 공이 20일 안에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일 안에 해라. 20일 안에 해라.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짧죠. 그죠? 그 이유는 지금 하자 진단을 하든 하자 감정을 하든 비가 계속 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구자가 청구해서 지금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기능이 다 잘 못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고요. 못 끝내면 그럼 어떡하느냐? 결론이 나야죠. 그죠? 못 끝내면 어떡하느냐? 1회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약정으로 안 되면 뭐 20일을 더 연장한대든 10일을 더 연장을 한대든 이 둘 사이 협의할 때 기간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요것도 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을 할 때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해와. 이렇게 위원회에서 정해줘요. 그거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가 아니라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문제입니다. 누가 낼 것이냐, 이 돈을.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자, 안전진단은 지금 내력구조부가 넘어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면 사업처 부담을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사업체 이해자에게 원인이 있다. 뭐, 가령, 공동주택 있는데 옆에서 막 그 지하주차장 공사라든지 뭐 지하 공사하다가 이게 뭐 토사가 밀리면서 금이 갔다 뭐 이런 경우는 또 사업체 외의자가 있다 그럼 그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자 진단의 경우는 사업주체와 입자 대표회의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자 진단과 관련된 비용은 서로 합의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반반씩 내자 아니면 결론에 따라서 하자 비율에 따라 내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은. 근데 이제 이 합의 비율에 따라서 하자는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대 8로 나왔는데 난 못 믿겠다 이런 비용도 못 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5대 5로 하자.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이제 진행하는 뭐 이러한 건축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뭐 착수금이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은 서로 합의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협의할 때 비용도 합의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하자 감정 비용도 합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둘이 주체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체는 사업 주체지만 입대 반드시 협의해야 되니까 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된다. 비용 난 죽어도 못 내.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그냥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이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순간 이 하자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만 하자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합의 안 돼? 알았어. 그럼 그만둬. 그리고 그냥 소송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라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위원회에서 지금 좀 더 나은 전문가를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부른 게 때문에 돈을 내라 그럴 때 이거 안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상태 혹은 합의를 하라 그랬는데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위원회에서 7대 3, 5대 5 이렇게 비율을 정해줘요. 비율을 정해준다.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비교예요. 근데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외워서 그렇습니다. 외워서. 이 상태,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접근하시고, 들여다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교재를 통해 좀 더 보완하죠.
자, 225페이지입니다. 내력구조부 동그라미 3번 안전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냥 단순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력구조부의 그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되는 이유. 아, 재난상황이지. 지금 내력벽이 무너졌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에 비용 얘기하고 있죠. 사업체 또 이해이자는 그자가 부담한다. 예, 이렇게 마지막 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일반적인 절차 해서 이제 하자보수 청구권자 의무자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을 하게 되면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이내 하라 그러냐면 동그라미 3번, 그죠? 226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5일 이내 해라. 15일 이내 하라 그랬어요. 15일이네. 뭐 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면, 말이 없으면, 부도나면 하자보수 보증금 쪽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27페이지 보시면 하자 진단 감정이 나옵니다. 하자 진단 이제 감정. 예, 요거 이제 두 가지 비교하는 형태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하자 진단은 그 이제 법적 지문을 보시면 사업 주체 등은 입주협회 등 임차인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대의 등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이렇게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구상으로 누구는 할 때 주체는 사업 주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여기도 기관이 있고요. 여기도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제 요 청구권자잖아요. 올해부터는 요 입자 대표 등 그러면 반드시 또 누가 붙어요? 임차인 등 임차인 입자 대표가 항상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그죠? 청구권자에 들어간다. 그 개념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이 기관이 나와 있는데 제 기관은 별도로 쓰질 않았어요. 그죠? 기관을 별도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기관과 이 기관이 중복이 돼요. 꼭 같진 않은데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구분의 실익이 크게 없더라. 그래서 아,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한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감정의 요청. 예, 동그라미 3번 나오죠. 하자 감정의 요청에서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안전 진단 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구만 보시면 지금 누구는 하고 할 때 주체는 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하느냐?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하자 진단 결과 이걸 인용하지 못하고 이걸 수락하지 못하고 서로 그 결과를 가지고 다툴 때 여기서 진행을 하라. 1번에 나오죠. 그죠?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또 그냥 우리 하자 감정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 또 이게 어째 이제 하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불분명한 사건. 또 하자 감정이 분과위원회에서 보니까 야 이거 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는데 라고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하자 감정 기관에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 기구, 우리 이제 일산 대화동에 있는 하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요 기구는 바로 붙어 있어요, 일산에. 진짜 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자 진단도 하고 하자 감정도 하고 여기는 안전 진단도 하고 다 해요. 주로 이제 주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기관은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거의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풀이에서 건축사냐, 건축사 협회냐, 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문제를 한두 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자감정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위원회 간다 이래야 되는데 협의해서 하자감정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내용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 암기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놓치는 경우 많더라. 대개 보면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한다. 이거에서 많이 틀리고요. 하자 진단은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에서 많이 틀리고요. 하자 감정은 협의에서 한다. 이거 다 틀린 얘기들인데 말이 너무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228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관과 기간과 비용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56번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 그 보고서를 받는 그 시점, 그 기간을 얘기를 하죠. 5번은 하자 진단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제출해라. 약정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다. 이제 요 표현이에요. 20일 이내에 해라. 근데 약정했으면 그에 따라라. 그리고 6번 보시면 하자 감정을 의뢰받았다. 그럼 20일 이내에 해라. 근데 요 20일 못한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 봤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바꿔놔도 또 많이 틀려요. 바꿔놔도 그냥 단순히 암기하신 분은. 근데 한번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자 진단은 20일 이내 해라. 그걸 바꿔볼게요. 기간은 20일 이내 못하면 위원회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위원회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여긴 지금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이 뒤로는. 위원회가 어떻게 알고 하자 진단 기간을 연장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자 감정 기간 20일 해라. 근데 안 되면 협의해서 해라. 근데 이 하자 감정은 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건데 이 둘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연장을 해야지 왜 입자 대표예요? 사업 주체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박스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먼저 틀을 막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붙일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꿔보니까 어색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7번 보시면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 부담 했어요. 네, 1번 진단에 드는 비용은 합의를 해라. 감정에 드는 비용은 예, 합의해라.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자 진단 비용을 합의해라.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해준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쪽이 이제 없는데, 그죠?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감정 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표로 정리가 됐는데요. 요 내용이. 이 하자의 일반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고 난이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요 문제를 물어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잘 틀려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예 위원회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결론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경우 또 진단해서 해주는 경우 또 여기에서 조정기에서 나와서 해주는 경우 보증금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 어쨌든 끝이 나면 종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228, 229페이지에 그 담보 책임의 종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 이제 5번 체크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종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종료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종료가 처음에는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법적인 종료 절차가. 종료? 끝났어? 그럼 입자대표 도장 받아와. 그래서 사업주처 입자대표 도장 꾹 찍으면 끝났어요. 정말 법률로 한 줄입니다. 한 줄. 입자대표에 종료해라. 그래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장 도장만 어떻게든 받는 거예요. 도장 지금 끝나니까. 도장 찍어서 종료. 그리고 사업체는 이제 철수하는 거죠. 그럼 입주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는데 뭐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종료했지 않냐. 그러니까 곤란스럽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게 그러면 회장이 독단적으로 도장 찍지 말고 회의를 통해서 해라. 입자대표 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라. 그래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입자대표의 의결을 했는데 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느냐. 지금 불편한 건 우리인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한 게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니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세 놓고 뭐 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데 그 사람 100% 도장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 또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럼 5분의 4만 받아라. 전유 부부는 어차피 그 집 문제니까 그 집 도장 받고 그래서 이민 갔다 그러면 그 대리인한테 도장 받으면 되고 그래서 100% 전유 부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받고 공용 부부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5분의 4, 80% 받으러 막 다녀요. 그래도 복차더란 얘기예요. 5분의 4 받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기야 지난해 또 개정을 합니다.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어떻게 개정했냐. 5분의 4 받기가 힘들면 5분의 1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5분의 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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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4를 얻는 것과 5분의 1이 야, 이거 절대 이거 안 돼. 이거 하자 보수 안 됐어 라고 반대하는 것을 5분의 1이 넘기면 찬성이 5분의 4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을 살짝 바꾼 겁니다. 입주자가 5분의 1이 반대하면 절대 의결하지 말고 도장 찍지 말아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최종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분의 4 받긴 어려워도 5분의 1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 9월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끝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의제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종료 절차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 전반적인 그 종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종료를 원하는 건 사업 주체예요. 예, 하자담보 책임 기간 끝나기 30일 전에 예, 이렇게 이제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청구권도 소멸돼요 라고 이거를 이런 내용으로 입자 대표에 이렇게 통보를 하지.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라고? 끝난다고? 아직 안 된 게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해서 공용 부분은 야 이거 빨리 고쳐 보수 청구를 하고 전유 부분은 입주자한테 아 지금 끝난대요 지금 끝난다고 하니까요 입주자한테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끝난다고 하는데 안 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끝난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할 때 그냥 개별 통지할 수도 있지만 이 절차도 반드시 하죠. 20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제 끝나는구나. 안 된 거 있으면 빨리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 사업 주체하고 입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이행을 할 거고요. 계속 이행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서로 계속. 다 서면으로 이제 서로 이제 근거를 남기면서 이렇게 이행을 이제 청구를 여기 청구했잖아요. 청구하니까 이행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 제기도 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청구를 하고 그럼 또 다시 이행하고 그러면 또 예, 이건 또 하자라가 아니라 그럼 또 하자 진단 쪽으로 보내고 이 과정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표현상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돼 있지만 서로 이제 이 긴 과정이 이제 릴레이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가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종료를 할 시점에서 오면 이제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전유 부분은 입주자 도장. 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입주자 이렇게 도장 찍으면 된다. 누구하고 이제 사업 주체하고 이렇게 이제 도장 찍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항상 여기에 누가 붙어요? 임차인 따라 붙습니다. 임차인 대표 임차인 따라 붙는 거. 여기는 이제 임차인이 따라 붙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임차인이라는 존재가 이제 올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청구권에서 임차인 주었기 때문에 종료할 때도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항상 임차인이 묻어 다닌다. 입주자 가는 곳에 임차인이 항상 있다. 무슨 임차인? 그렇죠.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이 항상 따라붙고 있다. 예, 요거 항상 머리에 두시고 가시면 돼요. 자, 전유죠. 예, 전유 부분. 예. 공용 부분은 예, 입자대표의 회장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사업주체와 이 사람 전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입주자 입장에서 안 되면 도장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도장을 퍽 찍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입주자한테 20일 이상 게시를 하는 거죠. 아까 게시한 거는 전유 부분 지금 하자 안 된 게 뭐 있어요? 라고 이렇게 게시를 한 거고 지금 게시한 거는 회장이 입주자한테 공용 부분 혹시 안 된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 제가 도장을 찍을 건데 반대 의견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반대 의견이 5분의 1, 그죠?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제가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을 할 수가 없으면 반대예요. 반대 의견이 5분의 1 이상이 나오면 제가 의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입자 대표 회장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도장 찍기 전에 이 과정이 그러니까 반대하지도 않아야 되고 의결이 돼야지 회장이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도장 찍으면 이제 종료 확인이 되는 거죠. 요게 종료 절차예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좀 체계적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 교재 순서가 바로 요 순서입니다. 아,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 절차가 정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학습을 하실 때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되니까 이거를 써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시험과 관련되니까 일단 20일 이상 게시를 한다라는 거 또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된다 5분의 1 이런 거 공용부분 누가 하냐 입주자대표 회장이 한다 뭐 이런 정도만 뭐 30일 전에 통보해라 뭐 이런 이제 숫자 관련 이런 부분 정도만 하면 시험에 주관식이나 객관식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개파크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요게 전유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요건 공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이제 내용을 물어보면 야 이건 뭐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대 평가가 되면 뭐 이렇게까지 진화를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심도 있게 나올 거죠. 아직은 우리가 상대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셔도 숫자 위주로 정리하셔도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렇죠. 우리는 아직 상대평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행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 공부 시험 보실 분들은 예, 그죠? 머리 터지겠죠? 예, 여러분들은 예, 행운합니다. 올해 꼭 예,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228, 229 굉장히 길지만 그 절차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셨다가 230페이지에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또 남아 있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